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셰터 트랜스포머 범블비 완구이고요. 에너존 이그나이터스라는 제품군의 저렴한 계열의 완구예요. 아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은 지금 알게 되셨으니까 보도록 하죠. 이런 포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셰터라고 합니다. 영화랑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그러면 박스를 개봉해보죠. 자, 개봉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들어있으니까 전혀 훼손하지 않고 꺼낼 수가 있기는 해요. 플라스틱 끈만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꺼냈고요. 여기에 셰터에 마스크 형태 얼굴이 들어있네요. 재미 포인트죠. 이건 디럭스 클래스 셰터인데요, 이 얼굴입니다. 영화에서는 마스크 모드 사용 안 했었는데 변형할 때 보면 철컹철컹철컹하고 얼굴이 나오면서 윙 할 때 잠깐 이 얼굴이었다가 들어 올려지면서 이쪽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 0.3초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리고 박스에 보면 간단한 5스텝 변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Not Included라고 별도로 구입해야 하나봐요. 코어 리액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체 등 부분에 꽂으면 주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추가 기능이 있나 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에 들어있던 비클 형태 전투기죠. 현실에 존재하는 전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에서의 셰터는 해리어 전투기였거든요. 영국에서 만든 수직 이착륙기 그 기종인데 아마 미국에서 도입했던 사양일 거예요.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으니까. 아무튼 그 전투기였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드론 같기도 하고 좀 특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바퀴가 4개 달려있어서 바닥을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에너존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요. 코어 리액터. 그 코어 리액터를 꽂을 수 있도록 변형이 가능해요. 그 기체의 등 부분을 돌려놓으면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끼우는 모양입니다. 소소하게 보면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엔진 그릴 같은 게 튀어나오니까 멋있어요. 고속 비행 모드 변신! 푸시! 같은 동심 넘치는 이런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미사일 같은 것도 디테일이 있고 꽤 꼼꼼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변형했을 때는 위쪽에 보이게 되고 날개가 가리네요. 발사하면 안 되겠어요. 이 형태에서만 쓸 수 있는 무기 같고 요가하는 듯한 아무튼 이런 셰터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필수 요소 삘이 나는 그런 웃기는 그런 포즈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셰터 변형 굴욕샷이죠.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은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트랜스폼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팔을 빼서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접어주고 그 다음 앞쪽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최초의 이 어깨 부분 내리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변형 같지도 않은 변형인데 변형이 되었습니다.
발 부분도 떼어놓을 수 있어요. 관절 같은 건 특별히 없는데요. 이렇게 변형 기믹 때문에 다리 부분하고 허벅지만 조금 울끈불끈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개 같은, 그러니까 도그 말고요, 크랩 같은 요소가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변형 부분에서 재미있었던 게 이 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져온다는 이런 점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공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고 싶네요. 동서고금의 수많은 비행체 변신 로봇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전통을 좀 고수하고 싶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앞에 놓는 건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리고 이 날개를 변형할 때 랜딩 기어가 같이 연동되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점, 이게 이렇게 되는 점, 이런 것도 조금 재미있었고, 간단한 변형이지만 그 안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해놓는 이런 거 좋잖아요. 디테일 면에서는 꽤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요. 뭐 이런 곳에 디셉티콘 엠블럼 인쇄되어 있는 것도 나름 퀄리티가 괜찮아 보이긴 하고, 그 다음 조형적인 면에서는 얼굴이죠. 얼굴이 디럭스에서 재현되어 있지 않았던 일반형의 셰터 얼굴을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의 조형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턱받이 부분도 빨강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 정도는 없어요. 중간에서 좀 생략된 느낌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얼굴 디테일이 그럴듯합니다. 디럭스가 이 정도 퀄리티 얼굴이었으면 손색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좀 이건 저가 완고의 이 칩한 좀 수축되어 있는 듯한 볼륨이죠. 그래서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긴 해요. 그리고 가동은 안 합니다. 목이 완전히 동체에 붙어 있고 목 부분에 도색이 되어 있는데 뭐 분할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가슴 부분도 디테일이 제법 괜찮긴 하지만 앞에서 보았을 때 그런 거고 옆에서 보면 볼륨이 없습니다. 기계적인 이런 몰드가 있는데도 튀어나와 있질 않으니까 전혀 뭐 그냥 납작쿵 완고죠. 그런 점은 좀 아쉽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만 좀 볼륨을 키워놓았어도 한 두 배 정도는 이 제품의 그 어떤 멋짐 같은 게 좀 커졌을 것 같은데, 키는 좀 작게 나왔습니다. 보면 뭐 이 정도 크기죠. 범블비 정도 크기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랜스포머 에너존 이그나이터스 셰터, 간단하지만 나름 공들인 듯한 퀄리티의 조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셰터였습니다. 변형을 해보죠. 되돌리기 변형, 좀처럼 하지 않는 어려운 걸 되돌리기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쉬우니까 간단해서 되돌리는 이 태어 완구 리뷰어입니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변형이 돼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바이.